건데,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자신의 혈관 나이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저렴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은 저렴한가요? 트레드밀 검사. 요건 이제 보험도 되고요. 내 심장의 어떤 박동수나 맥박이나 어떤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맥이 있는지, 그다음에 무슨 맥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아주 쉬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옷을 벗고 검사해야 된다는 어떤 단점이 있긴 한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많이들 어머님들도 해보신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 경동맥 초음파 있죠.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초음파를 들이대보면 혈관의 벽에 무슨 뭐가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를 볼수 있는 검사법이에요. 이게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좋은 거고.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혈관의 가장 근본은 심장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심장 초음파를 검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초음파를 굉장히 어떤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보시는 것도 좋고. 마지막으로는 약간은 그 방사선은 좀 쎄일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관상동맥 CT가 있어요. 관상동맥 CT 자체가 옛날에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때문에 좀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최근엔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몇 년 주기로 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아주 참 쉬운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돈 들면 못 해요. 이거는 사실 돈 드는 건 아닌데 조금 민망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공짜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짜인데 상대방이 허락을 해야 돼요. 해주시기 전에 그러면 한번 화면으로 먼저 좀 볼까요? 어머, 어떻게 돼? 오늘 또 잠 못 자, 이거. 어머, 좋다.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건가 보다, 정말. 네. 어떤 방법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포옹입니다. 포옹이요? 상대는 여기 나왔던 그분들을 안아주는 포옹. 그러면 바로 이게 올라가지, 이제. 그건 아닌가요? 사실 이제 포옹이라는 것이 아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편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압 재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막 심호흡도 하시고 내가 최대한 안정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막 더 땀을 나게 하고 또 긴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포옹 자체는 굉장히 심박수나 혈압이나 모든 감정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혈관 나이 또는 혈관 상태를 항상 개선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혈관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